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백을 옵니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5월 16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르키우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5월 15일 하르키우시에서 러시아 국경에 도달했습니다. 러시아군은 5월 16일 하르키우에서 북동쪽으로 약 60km 정도 떨어진 러시아 국경 근처에서 우크라이나군을 격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과 친러 반군 부대가 하르키우시의 북서쪽과 북동쪽 국경을 밀어내고 있으며 철수한 군대는 향후 재배치를 위해 벨고로드에 모여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이러한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저지시키기 위해 포격을 이어나갔지만 그리 큰 효과는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 포병대가 러시아군에 대한 포격을 진행하여 러시아군의 보급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보보찬스크 근처에서 막을 생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이지음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진격하지 않았습니다. 5월 16일에는 공세를 준비하기 위해 재편성에 집중한 모습입니다. 친러 텔레그램에서는 러시아군이 이지음에서 남쪽으로 약 25km 정도 떨어진 도벤케에 진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러 텔레그램에서는 5월 16일에 이지음 남쪽에서 전투가 진행 중이고 공격은 파상 공세였다고 주장했습니다만 전부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이지음 주변에서 손실을 입은 후 재편성을 한 뒤 슬로반스크 에 대한 재공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지음 지역의 러시아 진지에 대한 공세를 진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지음 지역의 러시아 진지를 공격하고 탄약고를 파괴했습니다. 이러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은 압도적인 서방 무기 덕분에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서방 세계가 조기 경보기와 전자전기를 이용하여 러시아군의 군수 능력과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있어서 러시아군의 공세가 족족 막히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주에서 공세를 이어나갔습니다. 5월 16일에는 제한적인 이득을 얻었습니다. 루한스크 지방 행정청의 세르이 하이다이 국장은 이 지역의 러시아군이 빌로고리브카 방향으로 영토 확보하는 집중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정거를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베로도네츠크 리시찬스크로 가는 고속도로를 점령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세베로도네츠크에 대한 적극적인 지상 작전을 수행하지 않고 루비진에, 세베로도네츠크, 리시찬스크를 포격했다고 합니다. 이는 러시아군이 루비진에와 포파스나를 통해서 세베로도네츠크를 크게 포위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의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포위를 막기 위해 철도 교량을 파괴하고 보급로를 계속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세베로도네츠크 남쪽에 대한 공세도 이어나갔습니다. 토시키파, 피프찰틴, 히르스케 주변의 공세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이는 북서쪽 고속도로를 확보하여 세베로도네츠크로 진입하기 용이하기 위해 이루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리만, 바흐무트, 샨드리골로베, 도네츠크시 일대에 대해 지상공세를 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비효율적인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이 비효율적인 전투다라는 평가는 서방세계에서 평가한 것이 아니라 친러 텔레그램에서 평가한 내용입니다. 현재 전쟁으로 인해 손실이 점차 커지면서 러시아 내부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아조스타 철강공장에서 부상을 입은 우크라이나군 264명의 철수를 협상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부상병들은 친러 반군 지역으로 후송되었는데요. 이들은 도네츠크 에서 치료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며칠 안에 남아있는 우크라이나군들도 철수시키기 위한 협상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마리우폴항을 다시 재개항하여 항로를 정상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민병대는 5월 25일까지 항구를 파괴할 것이라고 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항하기는 힘든 것이 우크라이나군이 철수하면서 모든 선박을 자침시키고 기뢰를 뿌리고 가버리는 바람에 이것을 다 제거하기 전까지는 재개항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전선입니다. 러시아군은 5월 16일 자포리자에서 방어를 강화했습니다. 남부전선에서의 공세는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자포리자 원전에서 차물을 파고 콘크리트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엔노우다 시내에 농작물을 심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점령된 정착지를 장기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진지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군은 도네츠크 국경에서 약 47km에서 60km 정도 떨어진 폴로이 지역의 러시아군 통제 마을과 우크라이나 반격 지역 사이의 고속도로를 파괴하기도 했습니다. 도로에 접한 러시아군은 훌리아포를 장악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방어 지지를 구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중부와 북부 헤르손주의 러시아 탄약고와 야전 기지를 공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작전 사령부는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시 공항 근처에 있는 러시아 탄약고를 공격했다고 밝혔는데요. 우크라이나 참모부에 의하면 우크라이나군이 미콜라이우주 남동쪽 국경에 있는 러시아 야전기지도 파괴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최전선 바로 근처에 설치되어 있는 러시아 탄약고와 기지를 포격과 공습을 통해 파괴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오데사에서 드니에스터 강화기에 손상된 다리를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 미사일 공습을 이어나갔습니다. 러시아군은 서방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 한 경로를 방해하기 위해 오데사주와 루마니아를 연결하는 우크라이나 수송 기반시설을 계속 목표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작전 사령부는 러시아군이 지미니 섬에 있는 러시아군에 대한 우크라이나 공습에 따라 지미니 섬에 대한 구조작전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